오늘 유튜브 주제!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것 보고 놀랐던 충격적인 몇 가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10만 가게 해주세요.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국정원에서 조금 좀 아팠어요. 감기 몸살도 있고. 그래서 국정원 직원 선생님이랑 한번 병원에 이제 나갔던 적 있어요. 와, 진짜. 여기 간호사분들이 유니폼이 왜 그렇게 다 이뻐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여성분을 진짜 막 하얗고, 막 뽀얗고, 얼굴도 막 계란형이고, 이런 분을 그 아시아나 항공 이후에 처음 봤거든요. 아시아나 항공 제가 타고 왔어요. 국정원 가면 안 무섭지. 국정원에서 때리진 않아. 밥도 다 줘. 조사만 하는 거라서 안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 또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접수를 하고 이런 번호표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 번호표는 북한 가면은 번호표 같은 게 없거든요. 아, 나 이거 어디 아픈데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막 쳐들어가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니야.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오면은 이 의료에 대해서 정말 놀래요. 진짜 너무 놀라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 평양에 가면은 이제 내시경이 있는데, 사람이 산 사람을 묶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간을 넣어가지고 호수를 이제 꾸깃꾸깃 꾸깃꾸깃 넣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엔 아니야. 그냥 안에 있는 그런 배설물을 싹 내보내기 한 다음에 수면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저도 받아봤어요. 진짜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 약간 애기들이 입는 그 이런 엉덩이 내놔는 작아가지고 그런 거 입고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신 잃어서 눈뜬 다음에 보니까 병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또 놀랐던 거두 번째, 바로 지하철이에요. 저는 이제 평양에서 안 살았고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지하철에 대한 그 노망이 되게 컸거든요. 대한민국 그 사회에 딱 나오니까, 와, 지하철이 많다 많다. 나는 이렇게 많은 지하철은 처음 봤어. 아니, 무슨 1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2호선, 3호선, 4호선. 탈북민들이 대부분 오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전철, 교통문화가 제일 어렵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평양에서 사신 분들은 그나마 적응이 좀 빠른데, 저처럼 이제 지방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 대한민국에 오면은 이제 셀프 문화가 있잖아요. 셀프. 신림동에 순대촌이 있어요. 신림동에 순대촌에 가가지고 언니 순대볶음 먹을래? 라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좋아한대.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두 번째부터는 반찬이 있으면 셀프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셀프라는 게 반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알바분이 이제 와가지고 셀프 반찬 2인분 추가해주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한참 보더니 혹시 어디서 왔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선적이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조금 좀 그런 게 있을까 봐. 그래서 아이 그래 거짓말 하지 말자.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하 웃으면서 셀프는 본인들이 직접 갖다 먹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럴 바에는 셀프라고 하지 말고 밑반찬 무제한이라고 해야지. 어째 이렇게 촌스럽게 셀프라고 썼습니까? 딱 열어면서 이제 갔다가 이제 먹었거든요. 언니 밑반찬 무제한이라잖아. 우리 많이 갖다 먹자 이랬더니 그 언니가 그래 순대보다 밑반찬 많이 먹고 가자. 밑반찬을 이제 가져다가 많이 먹었던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밥도 한 공기 시켜가지고 둘이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밑반찬 많이 먹고 왔던 그런 적이 있는데, 약간 이런 단어를 쓸 때마다 아마 탈북민들이 가장 남한에 와서 되게 뭔가 놀라워하고 되게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밑반찬 무제한은 말이 되는데, 밑반찬 무제한 이거 밑반찬 셀프라고 하니까 여기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또한 가지, 대한민국에는 이제 뷔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뷔페라는 거는 평양에는 있어요. 근데 평양에만 있지 우리 지방 같은 데는 뷔페 허이구야야 시식도 못 하거든요. 그 뷔페에 가가지고 아는 언니가 떡을 떡을 여기 가슴 여기다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던 거 그런 적이 있거든요. 뷔페는 완전 최고.
뷔페가 어디 맛이 나면 여의도 쪽에 있는 뷔페 저희가 이제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원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언니 오늘은 무슨 음식 먹는다니라고 물어봤더니 아 레스토랑 갈까 아니면은 뭐 뷔페 식당 갈까 선생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뷔페 식당이라긴 뭡니까 진짜 우리는 썩은 음식 먹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그래 오늘 썩은 음식 너네 무조건 먹일 거야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뷔페 식당 갔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 북한에서 왔는데 썩은 음식을 먹이겠다가 이러는 거야 대체 이러면서 이제 쩡알쩡알 거리면서 이제 한 10명분 언니들이 이제 따라갔거든요. 뭐 세상에 썩은 음식이기는 뭔 썩은 음식이야. 아니 케이크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이제 주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썩은 음식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패한 음식이고 이거는 뷔페 이거는 돈을 한 어느 정도 내고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살다 온 언니들은 초밥 같은 거 드셔보셨으니까 이제 뭐 새우 초밥이라든가 강어 초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저거 집볶음이 같은 애들은 진짜 저는 이제 북한에서 직행으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케이크, 빵 종류 막 달콤하고 막 시원하고 이런 거 먹기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토마토, 파스타, 면에다 이렇게 볶은 거라 해서 아, 저 과연 맛있을까 그래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타만 먹고 케이크, 빵, 과일 이것만 실컷 먹다 왔지. 그랬더니 우리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성인은 진짜 시골에서 살았나 보다. 오, 야야. 제가 뭘 먹다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단 말입니다. 이 케이크는 나만 밖에 나가면 뭐 먹자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여기 이제 모르는 사람도 C자 붙이는 거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C자를 다 붙여서 저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저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 보고도 아 송이씨 아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이런 매너 있잖아요. 이런 매너는 북한 여성분들이 처음 접하면은 되게 황당해 하거든요. 왜냐면 북한인 남자들은 본인들이 먼저 이제 우선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남자들이 권위가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여자를 이제 이렇게 막 동급되게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 문화에서 이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와가지고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되게 멀쩡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유부남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어머 거의 전도사님이 저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성희씨 여기 와서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서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되게 여자를 붙이면서 샤방샤방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쩌면 좋아 와이프랑 있다는 사람이 왜 나보고 이렇게 여자를 붙이면서 왜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놀지? 야야 바람둥이 같은 새끼 이러면서 저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끝난 다음에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여기 지금 한국 남자인데 전도사란 말이 근데 내 보고 C자를 붙이는데 언니 날 좋아하는 것 같아 했더니 그 언니가 야 이거 너 착각도 진짜 개같이 한다. 야 그게 너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여기에서 남자들 대부분 다 C자 붙이거든. 언니 모르는데 어떻게 C자를 붙일 수 있니? 야야 그건 좀 너무 그렇다 이랬더니 야, 니 좀 너무 한심하다 이러면서 이제 먼저 선배 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여성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가장 또 충격받는 게 남자들이 좀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이제 사근사근하게 노는 거. 그러면 이제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은행 문화. 저는 이제 하나원에 있을 때 농협이라는 그 은행에다가 이제 한 400만 원이라는 정착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정착금을 이제 받아서 쓰거든요. 근데 은행 문화는 북한에는 이제 조선중앙은행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돈을 넣잖아요. 돈을 넣는 순간에 그냥 국가돈이야. 절대로 안 줘요. 적금은 무슨 그냥 그 적금을 하면은 그냥 아 또 나라에다 그냥 헌금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넣어야지 안 그러면은 그 돈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은행이 지방마다 다 있나요? 북한은 은행이 지방마다 다 있죠. 은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저금소라고 하거든요. 저금소 다 있어요. 저도 진짜 너무 놀랬던 게 대한민국에 와서 신용카드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신용카드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이제 내가 버는 수익만큼
그 카드를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카드를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신용카드를 쓰면은 신용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잘못 쓰면은 뭐 거지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동안 안 만들었댔는데 와, 요 신용카드 하나면은 내가 정말 입을 수 있는 옷을 바로 해결해. 북한으로 말하면 외상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요 카드 하나를 외상하는 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쓸 때는 너무 좋은데 카드비가 나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것들이 다 북한 그 탈북하신 분들이 보면은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에요. 아, 오늘 또 이렇게 북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독은 기본입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